나를 비우니 그리움이 차는구나. 그냥 따지고 볼 걸 왜 난 따지고 봤을. 대파하고 있다고 생각해. 도전을 하는 거는 힘들거나 두렵진 않았는데 목표를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잖아요. 그거 이상의 것을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을 잃어버리면 기쁘고 즐겁다기보다는 되게 두려움이 크거든요. 한 15층까지만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뭐 한 60층까지 올라간 거니까요. 제가 많은 목표가 다르다 보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표로 하고 있구나. 갈 수 있는 데만큼 가봐야 되겠구나. 시대 소명 같은 느낌으로 사명감을 좀 가져야겠구나. 이제 뭐가 나왔나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뭐 핫팩 1위, 그래미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상상이나 했습니까? 2년 전, 1년 전, 10년 전 미니멀하게 찍는 거였는데 난 무조건 사극색창에서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시나리오 나오고 또 이제 부분 수정하고 또 이제 제가 원하는 씬들이 있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좀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던 거 같아요. 10년이지? 10년 됐고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뭐 토끼랑 거북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빠름과 느림의 미학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우리는 굉장히 할 걸 하는 스타일이라 굉장히 빨라요. 이거 시키면 다 하고 아 그렇지 잘해요 저희 해야죠 네 그래 어 하자 형 이거요 아 어. 막상 나왔을 때 만족할 때 틀렸었던 것 같아요. 준비도 많이 하고 되게 이런 압박감 그리고 긴장감 그때가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하지 않을까요? 수연 나도 좀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 아미분들이 수연 좀 기르고 장발해서 멋있게 하고 다니고 싶어요. 그냥 길거리 다니는 네, 제 꿈입니다. 것들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같은 표정, 같은 제스처 하면은 질리진 않겠지만 똑같은 곡이라도 늘 무대마다 다르게 더 새롭게 더 재밌게 처음 무대 보는 것처럼 가장 저에게는 큰 도전이고 제가 이뤄내야 되는 숙제. 저희는 징글벨 락을 불렀는데요. 네. 사실 저한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앞에 태영이가 저를 주목을 하더니만 네. 징글벨 락을 하겠다 그래서 네. 그래라 그랬죠. 왜 곡을 이뤘나요? 일단 징글벨 락이 외국 영화에서 고등학생들끼리 모여서 대학생과 고등학생들끼리 축제를 하는 그런 신이었는데 그때가 징글벨 락이라는 노래를 했었는데 그거에 이제 좀 꽂혀서 감명을 받아서 제가 네. 이제 또 그 곡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뭐 즐겁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 뭐 딱히 실수도 없었고 네.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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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쪽 제파트 아니에요. 아, 그럼요. 멋진 뮤직비디오를 보여드리기 위해 이런 멋진 곳에 섭외했습니다. 바로 가시죠. Trust me, can you trust me? 이제 랩 공연하고 지인들끼리 오디션도 보고 그냥 공부만 하던 어린 저한테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도전이었어요. 위에서 사람들이 이제 좀 들어봐주는 팀이 되는 게 꿈이었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야망이 큰 팀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작은 것부터 그냥 차근차근히 될까? 이게 될까? 이게 되겠냐? 이러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도전들을 찾았었던 것 같아요. 좀 말로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솔직히 말로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업계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뭐 그냥 아이돌한테 관심 없는 대중들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아이돌 팬들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우리 팬들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여러 가지 인정 욕구가 있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던 화양연화가 이제 왔구나. 그때 정말 정말 느꼈죠. 제가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말들을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면서 계속 멋있는 모습으로 멋있는 음악으로서 해나가는 거 세상에 필요한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앞으로도 저희의 과제고 저희의 도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센 날개를 착용함으로써 가장 센 이제 캐릭터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어 날라가 슈아씨 옵션 강화하세요. 옵션 강화
네, 장비 착용해야 돼요. 원래 날개가 제일 세다고 보통. 오, 이렇게 오랜만에 본다. 다 까버렸습니다. 시원하네. 세상이니까, 네. 세상이니까 밝아지네. 그냥 신기한. 어, 시원하다. 왜? 코스가 난 누구 있거든? 진짜 누구야? 아 지금 미안하다. 이게 내 한계인가 봐 지금. 어둠에 그린 게 아니야 이거. 포커스가 거울에 가 있는데 왜 그러지? 저는 올려야 되는 거예요. 나도 진짜 튀기 싫어 가지고. 아유, 진짜 이게 진짜 싫은 거야. 아유, 진짜 있는. 아유, 진짜. 내가 이게 다소서. 올려줘. 아, 잘났네. 어, 멋있는데? 아, 가자. 가방 갈아입어요. 아니 나도 못생겼는데? 예? 네? 가방 아, 안돼 형 개인 안돼. 아, 내가 제대로 나온 게 없네. 아 뭘 제대로 나온 게 없네. 형! 아 저리 가! 형은 제대로 안 나와도 잘생겼잖아요. 아니 아씨 안 찍어. 아, 끝났어요? 끝났어요? 형님 아씨 아 저리 가라고! 아 저리 가라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씨 야 나 가리면서 아 네네네. 이형 집중하는 거 봐. 형 똥 올리려고 이거. 아! 왜? 아, 이제 좀 올렸다. 이거 어떡할 거냐고. 지금 받고 있는 100원가 이젠 다 나르던 나 없이는 please 잡아줘. 신기한 거죠. 이 위치를 실감하게 해주는 하나의 어떤 큰 역할이기도 한 것 같아요. 느낌이나 좋아 이렇게 콜라보를 하고. 제가 연습생 때 듣던 아티스트거든요. 디브 악기, 디자이너 뭐 등등 콜라보를 하면서 좋은 뭔가 이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회만 된다면, 좋은 음악이 있다면 그에 맞는 욕심이 생기네요. 이렇게 되니까 느껴지니까 되게 얼떨떨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그냥 지금처럼만 잘 하자라는 게 목표이자 도전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민망하지만 뭔가 이 높은 위치를 되게 유지를 한다는 게 정말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력이란 건 지금의 삶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니까 항상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게 굉장히 큰 나비다 이거입니다, 여러분들. 네.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어요. 네. 뭐 저희들이 또 같이 쓴 무대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치. 이렇게 둘만 서는 무대는 맞아요. 둘만 서는 무대는 처음인 것 같고 뭐 이 곡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신나는 노래 네. 제가 하자고 호비 설득했는데 네. 처음에는 징글벨 많은 게 있었죠. 이걸 하자 했는데 호비가 아, 뼈내시나보다가 조금 더 신나는 것 같다고 해서 결국 이걸로 왔는데 일단 너무 신나고 저희랑 맞는 곡인 것 같아서 이 곡을 골랐고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 저 인이어 빼주세요. 아, 같이 연결. 재밌었다. 저 종이 입에 들어갔는데 자연스럽게 물고 삼켰습니다. 귀엽긴 하다. 진짜 들어갔어, 진짜. 넣어야지. 3종 슛 클린으로 넣어줘. 2번 다음 너도 끼냐? 자신감이 없어. 자신감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사람 지켜보는 사람 보더라고. 블라인만큼. 역시 정국이 껴서 5점 2바운드? 깔끔하게 3점 갈까? 우리 유닛이 같이 했었는데 어땠어? 오랫동안 형이랑 같이 유닛을 했었는데 네? 네? 이거 아니지.